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19장 연습 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지난 시간에 닥터 짱 선생님과 공부했던 여러 가지 기본 문법들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연습 문제도 함께 풀어보죠. 연습 문제 1번.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하는 걸로 바꿔 쓰시오. 1번. 문제 먼저 듣고 시작하죠. Number 1. 1. World War II broke out in 1939. Broke out은 break out의 과거형으로 전쟁 또는 화재 등이 발생하다 이런 뜻이죠. World War II는 2차 세계대전을 말하니까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일어났다 이런 말이죠. In 1939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1939년을 강조하라는 것이죠? It is that 강조 구문을 이용해서 1939년에를 강조해 보면 시제는 과거니까 it was that을 써야 하죠? 1939년이었다. It was in 1939.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은 that World War II broke out. 정리하면 it was in 1939 that World War II broke out.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은 바로 1939년이었다. 이런 말이겠죠? 2번. Two. I never expected that I would be able to see you again. I never expected. 나는 결코 기대하지 않았다. That I would be able to see you again.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즉, 나는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결코 기대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부정어구 never를 강조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부정어구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되면 되죠. 즉, never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오고 조동사는 expected가 과거니까 did를 써야겠네요. 그리고 주어 I, 동사는 expect 원형이 되어야겠죠. 정리하면 never did I expect. 나머지는 그대로죠? That I would be able to see you again. Never did I expect that I would be able to see you again.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3번. Three. We worked hard, but we remain poor. We worked hard.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Remain은 여전히 머무한 상태이다. 이런 뜻입니까? But we remained poor.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다. 즉, 우리는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가난했다. 이런 말이죠? 일반 동사 worked를 강조하라고 했으니까 조동사 do를 이용해서 강조할 수 있는데, 과거 시제니까 did를 써야겠네요. We did work hard, but we remained poor.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가난했다. 조동사 did가 왔으니까 worked는 work, 원형이 되었죠? 꼭 주의하세요. 4번. Four. We could not understand a single word she said. We could not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A single word. 한마디로 she said. 그녀가 말했던. 즉, 우리는 그녀가 말했던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죠.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a single word she said를 강조하라고 했네요. 이때는 부정어 not이 목적어와 함께 앞으로 나가서 강조해 줄수 있죠? 즉, 부정어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조동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되죠? 부정어구 not, a single word she said가 목적어, 다음은 조동사 could, 주어 we, 그 다음이 본동사 understand. 정리하면, not a single word she said, could we understand? 우리는 그녀가 말했던 것 중에서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다. 5번. Five. I remember well the day when I met her in London. I remember well the day. 나는 그날을 잘 기억하고 있다. When I met her in London. 내가 그녀를 런던에서 만난 날을. 즉, 나는 내가 그녀를 런던에서 만난 그날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when은 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이고 the day가 선행사네요. 여기서 부사 where를 강조하라고 했는데 부사를 강조할 때는
부사를 문장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조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써주면 되죠? 먼저 where를 쓰고 다음은 조동사 do, 동사의 시제가 현재니까 do를 써주는 거죠. 다음 주어 I, 그 다음 본동사 remember가 오면 되죠? 정리하면 Well, do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her in London? Well이 강조되었으니까 나는 런던에서 그녀를 만난 날을 너무도 생생히 기억한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죠? 6번 6. His surprise was so great that he almost ran away. Surprise는 동사로 놀라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로 놀람, 경악 이런 뜻으로 쓰였네요. His surprise was so great. 그의 놀람이 너무 커서, 즉 너무 놀라서 that he almost ran away. 그는 하마터면 달아날 뻔했다 이런 말이죠. 즉 그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달아날 뻔했다. Great를 강조하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부사구를 문두로 내보내서 강조할 수 있죠. So great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서 so great 다음은 동사 was 다음은 주어 his surprise 이렇게 되겠죠? So great was his surprise that he almost ran away. 그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거의 달아날 뻔했다. 7번 7. He mastered English with a great effort. Master는 정복하다, 뭐뭐에 통달하다 이런 뜻이죠? He mastered English. 그는 영어를 정복했다. With a great effort. 대단한 노력으로, 즉 그는 대단한 노력으로 영어를 정복했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with a great effort 이 부분을 강조하라고 했죠? It is that 강조 구문을 쓸 수 있겠네요. It was, 다음에 강조할 내용은 with a great effort, that, 다음 나머지 부분이죠? He mastered English. It was with a great effort that he mastered English. 그가 영어를 정복한 것은 바로 대단한 노력 덕분이었다. 8번 8. What do you want to buy? 당신은 무엇을 사기를 원합니까? 이런 말인데 의문사 what을 강조하라고 했죠? 의문사를 강조할 때는 의문사 뒤에 on earth나 in the world를 넣는다고 했죠? What on earth 또는 in the world do you want to buy? 당신이 사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어에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도치를 많이 시키죠? 이제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을 봐도 쉽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연습 문제 2번으로 가죠. 연습 문제 2번. 다음 글을 주어진 단어로 시작하여 다시 쓰시오. 1번. Though he is a child, he is very sensible. Though는 비록 뭐뭐지만 이런 뜻으로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Though he is a child, 그는 비록 아이지만 he is very sensible. Sensible은 분별 있는 이런 뜻이니까 그는 매우 분별 있다. 즉, 그는 아이지만 매우 분별 있다 이런 말이죠. Child를 시작해서 문장을 바꾸려면 관사 없는 명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뒤에는 as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로 양보 구문을 만들 수 있죠? Child as 주어 he 동사 is he is a very sensible. 정리하면 child as he is very sensible. 그는 비록 어린애지만 매우 분별 있다. 문장 들어보고 넘어가죠. Though he is a child, he is very sensible. Child as he is very sensible. 2번, the ceiling came down. Ceiling은 천장이죠? 천장이 내려앉았다 이런 말이네요. 부사 down으로 문장을 다시 시작하라고 했죠? 이와 같이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down, up, in, out 등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 등을 강조해서 문두로 보낼 때는 주어가 명사이면 부사,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되고 주어가 대명사이면 부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되죠? 여기서는 주어가 the ceiling으로 명사니까 부사,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써줘야겠네요. Down came the ceiling 이렇게 되겠죠? The ceiling came down.
Down came the ceiling. 3번. The name of the sender was written on the box. Sender는 send, 보내다 이런 뜻의 동사에 이 R이 붙어서 보낸 사람 이런 말이 되죠. The name of the sender, 보낸 사람의 이름은 was written on the box. 수동태죠? 상자 위에 쓰여져 있었다. 이 문장을 on으로 시작해서 다시 쓰라고 했네요. 그럼 on the box라는 부사구가 먼저 나오겠죠? 이렇게 부사구가 나오면 뒤에는 동사 주어로 도치되죠. 문장을 써보면 부사구 on the box, 동사 was written, 주어 the name of the sender. 정리하면 on the box was written the name of the sender. 바로 상자 위에 보낸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The name of the sender was written on the box. On the box was written the name of the sender. 4번. He did not return until it grew quite dark. He did not return. Return은 돌아오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Until it grew quite dark. Until은 뭐뭐까지 이런 뜻이고 여기 is은 비인칭 주어이시죠. grew는 동사 grow의 과거형으로 grow dark은 어두워지다 이런 말이죠. quite는 꽤, 상당히 이런 뜻이니까 꽤 어두워질 때까지, 정리하면 꽤 어두워질 때까지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is로 문장을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런 뜻의 It is not until 뭐뭐 that 이 구문을 써줄 수 있겠죠. 여기서는 시제가 과거니까 동사는 was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t was not until it grew quite dark that he returned. 꽤 어두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돌아왔다. 정리하면 He did not return until it grew quite dark. It was not until it grew quite dark that he returned. 이렇게 되겠습니다. He did not return until it grew quite dark. It was not until it grew quite dark that he returned. 다음 연습 문제 3번으로 가죠. 연습 문제 3번. 밑줄 친 부분에서 생략된 어구를 보충하시오. 1번. 문장 먼저 들어보죠. Number 3. 1. He is famous at home if not abroad. 이 문장에서 home은 국내를 말하고 abroad는 해외에서 이런 뜻의 부사니까 해외를 의미하겠죠? He is famous at home. 그는 국내에서는 유명하다. If not abroad. 비록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즉, 그는 비록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유명하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if는 양보의 뜻, even if의 의미죠. if절, 비록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 말은 비록 그가 해외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이런 말이었겠죠. 그대로 옮겨보면 if he is not famous abroad 이렇게 되죠. 앞에서 반복되고 있는 he is와 famous가 생략됐었네요. 정답은 if he is not famous abroad. 2번 2. This book has few, if any, misprints. 삽입된 if any를 먼저 빼보면 This book has few misprints. 이 책에는 오타가 거의 없다 이런 말이죠. if any를 넣으면 뜻은 설사 있다 해도,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뜻이죠. 즉, 이 책에는 오타가 있다 손 치더라도 거의 없다 이런 말이죠. if절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말은 그것이 오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앞에 주어 this book을 is로 받고 동사 has를 쓰면 if it has any misprints 이렇게 되겠네요. 생략된 부분은 it has와 misprints죠. 동일 어구니까 생략해 준 것이었죠. 3번 3. He seldom if ever keeps late hours. seldom은 거의 뭐뭐 않다 이런 말이고 keep late hours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 즉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이런 뜻의 수거죠. 삽입된 if ever를 빼보면
He seldom keeps late hours. 그는 거의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여기 if ever 역시 설령 있다 치더라도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그는 설령 있다 치더라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if ever 설령 있다 치더라도 이 말은 그가 불규칙적인 생활을 가끔 하기도 하지만 이런 말이었겠죠? 그대로 영어로 옮겨보면 If he ever keeps late hours 이렇게 되겠죠? He와 keeps late hours가 동일어구라서 생략되었었네요. 4번 4. Do you think he will succeed? I'm afraid not. Do you think he will succeed? 당신은 그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I'm afraid not. 유감이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즉, 유감이지만 그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원래는 he will과 succeed가 생략되어 있는 거였겠죠. 원래 문장은 I'm afraid he will not succeed. 5번 5. Whether sick or well, he is always cheerful. Whether A or B는 A든지 B든지 간에 이런 말이죠.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그는 항상 명랑하다 이런 말이네요.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즉 그가 아프고 그가 건강하든지 간에 이런 말이죠. Whether 다음에는 he is가 생략된 거였겠네요. Whether he is sick or well. 그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6번 6. It matters not how long we live, but how. Not A, but B 구문이죠. A가 아니라 B다. Matter는 중요하다 이런 말이니까 It matters, 중요하다. Not how long we live,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But how, 어떻게가. 즉,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A는 how long we live가 되고 B는 how였는데 어떻게란 말은 어떻게 사느냐가 이런 말이겠죠? 따라서 뒤에는 마찬가지로 will live가 생략되어 있겠네요. 어떻게 사느냐가 원래는 how will live였죠? 7번 7. If it clears, I will go out. If not, not. If it clears, 날씨가 개면 I will go out. 나는 외출하겠다. If not,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날씨가 개지 않는다면 not, 말겠다, 즉 외출하지 않을 것이다. 정리하면 날씨가 개면 나는 외출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외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if not에 생략된 부분을 보충해 보면 날씨가 개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니까 if it does not clear 이렇게 되겠죠. not에서도 나는 외출하지 않겠다를 완전한 문장으로 써보면 I will not go out 이렇게 되겠네요. I will과 go out이 생략되어 있었죠. 8번 8. What if I should fail again? What if는 만약 뭐뭐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말인데 What would happen if에서 would happen을 생략한 관용적 용법이에요. 내가 만약 또다시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말이죠. 생략되었던 부분은 would happen이 되겠죠. 다음 연습 문제 4번이죠.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해서 우리말로 한번 옮겨보죠. 연습 문제 4번.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겨라. Number 4. 1. Work with and not against nature. Nature는 with와 against의 공통으로 걸리는 목적어고 work 역시 공통으로 걸리는 동사죠. 따라서 work with nature, 자연에 따라 일하라. And not against nature는 and do not work against nature 이런 말이겠죠? 여기서 against는 뭐뭐에 거역하여, 반대하여 이런 뜻이니까 자연에 거슬러서 일하지 말아라. 즉, 자연 섭리에 거스르지 말고 섭리에 따라 일하라 이런 말인 거죠. 공통으로 걸리는 목적어와 동사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죠. 2번
2. The pen may be surer, but the tongue is a nicer instrument. The pen은 the 플러스 보통명사로 추상명사의 의미를 갖죠? 글의 힘 또는 그냥 문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또 the tongue 역시 혀의 힘, 즉 말이죠. Instrument는 도구 이런 뜻인데 surer와 nicer의 공통으로 수식을 받는 명사죠. The pen may be a surer, 즉 a surer instrument. 문은 더 확실한 도구이다. But the tongue is a nicer instrument. 말은 더 정교한 도구이다. 즉, 문은 더 확실한 도구일지 모르지만 말은 보다 더 정교한 도구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3번 3. Our activity is and must be based upon tradition. Activity는 활동, be based upon 또는 on 하면 뭐뭐에 근거하다, 기초를 두다 이런 뜻이고 tradition은 전통 이런 뜻이죠. 주어, our activity는 동사 is와 must be의 공통 주어가 되죠. 따라서, our activity is based upon tradition. 우리의 활동은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 And must be based upon tradition. 즉, and our activity must be based upon tradition. 그리고 전통에 근거해야 한다. 정리하면, 우리의 활동은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 전통에 근거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4번 4. A man of virtue and not of wealth deserves our real respect. Virtue는 덕망, 선행 이런 말이고 wealth는 부, 부유함 이런 말이죠. deserve는 뭐뭐의 가치가 있다, 뭐뭐 할 만하다 이런 뜻의 동사죠. 주어 a man은 of virtue와 of wealth의 공통의 수식을 받는 명사죠. A man of virtue, 덕망 있는 사람이 and not of wealth, 즉 and not a man of wealth 이렇게 되죠.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deserves our real respect, 우리의 참된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 정리하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덕망 있는 사람이 우리의 참된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5번 Number 5. She always looked but never was happy. She always looked but never was happy. She always looked. 그녀는 항상 머머하게 보였다. 뒤에 형용사 happy를 붙여서 해석해야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행복하게 보였다. But never was happy. 하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그녀는 항상 행복해 보였지만 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 happy는 동사 looked와 was의 공통의 보호로 쓰인 것입니다. 6번 5. His energy is not and cannot be what it was, and it will gradually decline. Gradually는 점차 이런 말이고, decline은 감퇴하다, 쇠퇴하다 이런 뜻이죠. 주어 his energy는 동사 is not과 cannot be의 공통으로 걸리고 있네요. 또 what is was는 is not과 cannot be의 공통 부호가 되고 있죠. His energy, 그의 체력은 is not what it was, 옛 체력이 아니며 and cannot be what it was, 즉 his energy cannot be what it was. 그의 체력은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And it will gradually decline. 그것은 점점 감퇴할 것이다. 정리하면 그의 체력은 지금 옛 체력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점점 감퇴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7번 6. It probably never happens that a person lives who has not or has never had anyone to love him. It probably never happens that. 대절 이하는 아마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A person lives. 사람이 사는 일이, 즉 어떤 사람이 사는 일은 아마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인지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절이 설명해주고 있죠.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는 동사 has not과 has never had의 공통으로 걸리고 있네요. 또 이 두 동사 has not, has never had의 공통의 목적어는
뒤에 있는 anyone to love him이 되죠? 자, 어떤 사람이냐면 who has not anyone to love him.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없거나 or has never had. 즉, who has never had anyone to love him. 혹은 여태껏 없었던 사람 이런 말이죠. 정리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없거나 혹은 여태껏 없었던 사람이 사는 일은 아마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 5번 문제로 가죠. 연습 문제 5번. 다음 각조의 글이 같은 뜻이 되도록 공란을 적당한 단어로 채워라. 1번. Why did you get so angry?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두 번째 문장은 blank made you so angry. 뭐가 너를 그렇게 화나게 했니? 이렇게 바뀌었죠? 말 그대로 의문사 what이 들어가서 what made you so angry?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무엇이 너를 그렇게 화나게 했니? Why did you get so angry? What made you so angry? 2번 We couldn't start because of the traffic accident. Traffic accident는 교통사고죠? 우리는 그 교통사고 때문에 출발할 수 없었다. The traffic accident blanked us from starting. 여기는 A로 하여금 뭐뭐 못하게 하다 이런 뜻 prevent 또는 keep plus A plus from ing 구문을 써보죠. 빈칸에는 prevent의 과거형 prevented를 넣거나 또는 keep의 과거형 kept를 넣어서 the traffic accident prevented 또는 kept us from starting. 교통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출발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우리는 교통사고 때문에 출발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We couldn't start because of the traffic accident. The traffic accident prevented us from starting. The traffic accident kept us from starting. 3번 We walked for 30 minutes and came to the sea. 우리는 30분 동안 걸어서 바다에 도착했다 이런 말이죠? 다음 문장 30 minutes walk blank us to the sea. 30분의 걸음이 우리를 바다로 데려갔다죠?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데려가다 라는 뜻의 동사 bring이나 take를 써서 take 혹은 bring plus 사람 to 어디 어디 하면 어디 어디로 사람을 데려가다 혹은 데려오다 이런 말이니까 괄호에는 bring의 과거 brought나 take의 과거 took를 써줄 수 있겠죠? We walked for 30 minutes and came to the sea. 30 minutes walk brought us to the sea. 30 minutes walk took us to the sea. 4번 As he's wealthy, he can do anything. As he's wealthy. 여기 as는 접속사로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고 wealthy는 형용사로 부유한, 부자인 이런 뜻이니까 그는 부유하기 때문에 He can do anything.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His blank enables him to do anything. Enable plus A plus to 부정사하면 A가 뭐뭐 할 수 있도록 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의 뭐뭐가 그로 하여금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따라서 그의 부유함이 그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형용사 wealth의 명사형으로 부, 재산 이런 의미를 가진 wealth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His wealth enables him to do anything. As he is wealthy, he can do anything. His wealth enables him to do anything. 5번 She is too proud to marry him. 투투 구문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녀는 너무 자존심이 세서 그와 결혼할 수 없다. Her blank will not allow her to marry him. Allow A to 부정사 하면 A가 뭐뭐하도록 허락하다 이런 뜻이죠. 그녀의 뭐뭐는 그녀가 그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정답은 그녀의 자존심이겠죠? Proud의 명사형 pride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She is too proud to marry him.
Her pride will not allow her to marry him. 6번. How did you come to this conclusion? Conclusion은 명사로 결과 이런 말이죠. 너는 어떻게 이 결론에 이르게 되었니? Blank led you to this conclusion. Led는 lead의 과거형이죠. Lead 사람 to 부정사는 사람을 뭐뭐로 이끌다, 유도하다 이런 뜻이니까 무엇이 너를 이 결론에 이끌었니? 라고 한다면 빈칸에 무엇 이런 뜻의 의문사 what이 들어가면 되겠죠. How did you come to this conclusion? What led you to this conclusion? 7번 Because he failed in business, he became penniless. Because he failed in business. 그는 사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he became penniless. Penniless는 한 푼도 없는 가난한 이런 뜻이죠.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즉, 그는 사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두 번째 문장. His blank in business left him penniless. Leave 사람 형용사 혹은 분사 이렇게 쓰면 사람을 머무한 상태로 되게 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의 사업에서의 무엇이 그를 빈털터리의 상태가 되게 했다. 그의 사업에 실패란 말이 들어가야겠죠? 실패하다 이런 뜻의 동사 fail의 명사형 failure가 답이 되겠네요. 뜻은 역시 그는 사업에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Because he failed in business, he became penniless. His failure in business left him penniless. 8번 He swims well. 그는 수영을 잘한다. He is a blank blank. 그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칠 수 있죠? He is a good swimmer 이렇게 되겠네요. 동사 swim에 이 r을 붙여서 수영하는 사람 또는 수영 선수 이런 말을 만들었는데 m을 하나 더 겹쳐 쓰고 이 r을 붙여준다는 거 꼭 주의해야겠어요. He swims well. He is a good swimmer. 9번 She speaks English fluently.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She is a blank blank of English.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칠 수 있죠? 말하는 사람은 speak에 이 r을 붙여서 speaker. 부사 fluently는 형용사 fluent로 고쳐서 speaker 앞에 쓰면 되겠죠? She is a fluent speaker of English. 이렇게 되겠네요. She speaks English fluently. She is a fluent speaker of English. 여기까지 2부 19장 연습 문제도 다 풀어봤네요. 오늘 배운 것도 복습 열심히 하고 저는 다음 동화 문제에서 다시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